그래서 지원이 시에 21이네입니다. 뭐 배웠나요? 네,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물건 같아요? 멀리 있는 가까이요. 물건? 가까이 있는 물건의 주인을, 소유자를 묻고 답하는 거 같네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Is this your pencil? Yes, your pencil 한번 써볼까요? Okay. 그래서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라고 상대방의 소유물이 맞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한다?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뭐라고요?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이렇게 얘기하겠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생님 뭐 쓰겠어요? This is your pencil. 하고 나서 물음표예요, 마침표예요. 마침표. 읽어볼까요? This is your pencil? This, 에? 뭐라고요? This is your pencil? 계속 읽게 시켜야 되겠네. This is your pencil? This is your pencil. This 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This is your pencil. This 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Okay. 자, 그래서 this is your pencil의 뜻은 뭐예요? 너의 연필이다. 그래서 디스에 대한 얘기 쭉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디스는 가까이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그리고 뜻은 뭐다? 이것. 또는 뭐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 뜻으로 쓰였고요. 이 뜻으로 쓰일 때는 This book 하면 이 책, 이 뜻이겠죠. 어떤 책? 이 책? 저책 말고 이 책. 네, 저 책? 저 책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 책. That. 저 책. That book. That book.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your 하고 you 하고 좀 비교해 주세요. 뭐지? 유어는 너의 뜻이고 의란 뜻이고, 유는 나의 뜻이에요? 나의란 뜻이야? 기억으로 보내요. 네 기억으론 그래? 이상한 기억인데? 오케이. 나의 책. My book. 오케이. 나의란 뜻은 뭐예요? 나의. 나의란 뜻을 갖고 있는 말은 영어로 뭐예요? My요. 오케이. 다시 되돌아와서 유의 뜻은? 그렇죠. 너란 뜻이죠. 너는 이란 뜻도 있고요. 너를 이란 뜻도 있어요. 좋습니까? 소유자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you하고 your 중에서 뭘 써야 되겠어요? 소유자. you. 어떤 물건의 소유자를 얘기하고 싶으면 당연히 your를 써야 되겠죠. 어떤 물건의 소유자? 나 책이에요? 나의 책이에요? 나 책. 아, 나 책이에요? 너 책이에요? 너의 책이에요? 너 책.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거 너 책이야. 그럼 이거 고칠게. 죄송해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this is you pencil. 너는 연필 이 말이에요. 너는 아니요. 이것은 너는 연필이다. 너는 연필이에요? 너의 연필이에요? 너 우리.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this is your pencil은 무슨 뜻이다? 누가? 이것은 다 너의 연필.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This 비동사 읽어보세요, 다시. is요. is는 비동사고요. 비동사의 종류는 뭐뭐뭐 있어요? M is R. 있는데 지금은 왜 m도 아니고 r도 아니고 왜 is가 사용돼야 됩니까? This랑 같이 뛰는 비동사가 is이기 때문에 this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것 영어로 that 아
that이 그것이에요? 아니요. 아, is요. 오케이. 한번 길어봤자면 이거보단 좀 짧아져야 될 것 같은데. 한 개이기 때문에 is죠. 여러 개라면 day일 텐데. is랑 같이 쓰는 건 it is예요, it am이에요, it are예요. It is. 네, 여기에 it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It is your pencil. Your 하면 그것은 너의 연필이다가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는 여기만 한번 읽어보세요. This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This 하니까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네 연필인지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겠죠. Is this your pencil? 했는데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은? 이게 생략됐죠. 그래, 아이고. My. 오. My pencil. 오, 와우. My pencil. Pencil. 됐습니까? 네. 오케이, yes의 뜻은 뭐 그래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누가 다가 이렇게 만들어. 누가 그것이 다 나의 연필 이다 맞습니까?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Is this your pencil?' 이 무슨 뜻이길래?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나의 소유물이 맞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Yes. Yes, it is.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my하고 뭐하고 비교해 달라 그럴까요? my하고 or I. my하고 I를 비교하겠죠. my의 뜻은 나의. 나의란 뜻. I의 뜻은? 나. 나는 내가. 얘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그러면 누구를? 이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말로는 나를 이라고 그러겠네. 나를은 뭐예요? 나를이요? 아, 그 뜻이 뭐였지? 나를 아임 헤이 누구를 나를 누구를 미 누가 아이가 누구의 마이 헤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유어를 적고 얘는 뜻이 뭐다 유어의 뜻은 너의 너의란 뜻이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 누구 누구의 누가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네가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영어로 뭐 쓸까요? You 쓰겠죠. 그럼 마찬가지 누구를 이라고 물어보면 너를 이라고 답하겠죠? 그럼 영어로 뭐죠? 네? 너를? 어. 아, me 아, you구나 you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얘는 다 다르게 생겼는데 너를 아 유가 아니겠지 미랑 반대말이 미? 아 미 반대말이 생각하고 나는 I 나의 my 나를 me 서로 다른 걸 써요. 영어도 마찬가지 you도 마찬가지입니다. or? 너는 you 너의 your 그럼 니, or? 네? or? 뭐예요? 어디요? 비동사요. 지금 비동사 얘기하는 게 아닌데 비동사가 갑자기 이상하여 어리 아닌가 그러면 비동사랑 그럼 비동사랑 같이 쓰는 거 이 셋 중에 누구예요? I요 I am 이 셋 중에 누구예요? You You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둘이 똑같이 생겼지만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얘가 You are 하는 애죠 얘가 누가다 만들 때 쓰는 애들이네요 얘들이 누가다 만들 때 쓰는 애들이네요 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장 속에 있을 때는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 문장 속에 있으면 구분이 되겠네요. 문장 속에 한번 넣어볼까요? Okay. 얘는 여기 똑같은 거 들어갔죠? 네. 얘는 둘 중에 누구예요? You like me. 너가? 그쵸. 그러면 이렇게 누가다가 만드는 거예요. You like me의 뜻에 그래서 뭐예요? 너가 좋아하니? 너 좋아하니 아닌가? 왜 묻습니까? Do you입니까? 아니요. Do you라면서 묻는 느낌 나고 있죠? 너가 좋아하다. 네가 좋아한다. 미의 뜻도 얘기해줘야죠. 네? 미의 뜻도 얘기해줘. 나 의의를 좋아해. 아, 아니요. 네가 얘... 좋아한다. 미의 뜻이 뭐예요? 나를. 그래서 얘는 둘 중에서 무슨 뜻이다? 유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네가 누가다 만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I like you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쵸. 유가 너를의 뜻이니까 이번에 내가 너를 좋아한다? 좀 이상한데? 내가 좋아한다. 아. 유는 이번엔 두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너를. 이번엔 너를이겠죠.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만 달라요. 얘는 누가 다 만들 때 썼으니까 네가 누가 네가 다 좋아한다. 여긴 얘는 누구? 얘는 서로 다른 걸 쓰네요. 얘는 I였지만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말을 할 땐 me. 하지만 얘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죠. 너는도 you고요. 네가도 you고요. 너를도 you고요. 나는 I고요. 나를은 me입니다. 그러나 너의는 뭐였어요? 너의 your. your였고. 나의는 뭐였어요? my. 아, 소유를 표시할 때는 또 I는 my로 바뀌고요. you는 your로 바뀌네요. 됐습니까? Hey, yes, it is my pencil. 계속해서 is this your ruler? ruler 한번 써볼까요? 네. 아직도 알파벳 헷갈리고 있죠. U L U R 틀렸겠다. 예, 틀렸네. 룰루야, 룰루? 룰루? 룰루. 몇 가지 무슨 소리예요? 룰. 룰. 얘는? 룰. 룰. 그럼 얘는 뭐 중에 뭐? 중에서? U. 아, 그러면 류야, 류? 뮬러야, 뮬러? 아니요, 뮬러요.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나는데? 류요. 류야? 아니요, 아, 그러면 뮬러야? 아, 그러면 럴러야, 럴러? 아니요, 어요. 럴러? 아니요, 어요. 어, 그래, 어니까 러 된대, 여기까지 소리가. 러, 을, 러네, 럴러. 어? 럴러야, 자가? 아니요, 뮬러요. 그러면 류가 무슨 소리 됐겠냐고요? 어요. 어떻게 틀린 것만 고르냐? 어? 얘가 R 됐고 얘가 U 됐으니까 합쳐서 루 을 루 럴. 어?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냐? 럴럴럴럴. 그럼 얘는 R 그럼 얘는 어 얘는 R 얘는 ruler 다 합치니까 ruler 됐습니까?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소유의 자냐라고 묻는 거죠. 뭐라고 묻는다고요? Is this your ruler?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this를 또 쓰기 귀찮아서 this를 안 만들어봤자 해서 대답하죠. It.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yes, it is. 오케이. 그래서 is this your ruler? 라고 물어봤는데
맞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다? Yes, it is. A하고 B하고 대화한다고 보면 되겠죠. A랑 B가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My ruler.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 읽고 뜻. 읽고 뜻. It is my ruler. It is my ruler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나의 자이다.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비동사. 라고 부르고 종류는 몇 가지가 있고? And is all. 세 가지가 있고 뜻은? 이다 있다. 인데 여기서는 무슨 뜻? 있다. 이다 라는 뜻이죠. 있습니까? Hey, yes, it is my ruler. Yes, it is. 계속해서. 물어보네요. 이것은 너의 풀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s this? Is this? Your glue? Glue. 한번 써볼까요? GLUE.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너의 풀이니? Is this your glue? 이것은 너의 풀이다. 이것은 너의 풀이니? Is this your glue? Okay, is this your glue?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소유자 확인하고 있죠. Is this your glue?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네요. No, it isn't. No, it isn't. 뒤에는 my. 보이는데. 에? 아까 전에 했던 게 아 글루. 보이는데. 아 스카케. 네, now. 그래서 이것은 너의 풀이니?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했더니 아니니까. No, it isn't my glu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했더니 아니니까. No, it isn't. My glue. No, it isn't my glue. No, it isn't. No, it isn't my glue. No, it isn't. It's my glue. Hey, is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s not. 그렇죠. Is not의 줄임말이고요. 그러면 not my glue의 뜻은 나의 풀이 아닌이란 뜻이겠죠. 어? Hey, no, it isn't my glue. No, it isn't. 됐습니까? Yes.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추가적 질문. 이것은 너의 공책이니? 하고 싶으면 Is this your notebook? Is this your notebook? Notebook. 한번 써볼까요? 지원해, 진정하고. O-N T-E-B-O-K.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너의 공책이니? Is this your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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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notebook처럼 들립니다.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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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your notebook? Is this your notebook? 오케이, 이것은 너의 지우개니? 하고 싶으면 Is this Eraser. 써볼까요? E-R. 알았어? 네. 아이고 아깝네. 왜요? 아! 얼 붙였어야 돼요? 아깝네. 여기까지 무슨 소리일까? 이래. 이래? 그러면 이래서야?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다시. 여기까지 무슨 소리일까?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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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Sir. Sir.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 E. E.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 R. R.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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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Ray. Ray.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 A.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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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Sir. 그리고 너 아까 전에 이 부분 계속 헷갈리더라. 아까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Do you like little box? 이거 맞다. 읽어봐. Ruler. Ruler. 그러면 얘가 뭐야? Ruler. 얘는 Sir. Sir. 그럼 얘는 R. 얘는 R. R. ER은 R 되는데요. R. R. 그래서 Eray. Sir. Sir. Eraser. Rule. Ruler.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오늘 쓰기에서 틀렸던 거 선생님이랑 확인할 때 틀렸던 건 뭘로 틀렸었죠? 이레이서. 이레이서 틀렸고 룰러. 룰러 틀렸죠. 쓰기 시험 칠 때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실력이 많이 늘었어.